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략을 짰는지도 알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좋을 병이 아니라 사람으로 봤으니까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전략을 짰던 거구나. 부하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없었다면 뭐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겠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결국 그 다음 해전이죠. 노량 해전에서 전사를 아주 죽음을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때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명과 일본과 그리고 조선이 강화 협상을 벌이는데 이 강화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뭐라고 할까요? 무조건 철수를 한 거예요. 추격을 하면서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한 건데 결국에는 안 싸워도 되는 싸움 또는 대단히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백성을 위해서 이 전투를 끝까지 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래서 대단하구나. 사실 1등 공신으로 같이 나란히 하기에는 좀 이순신 장군에게 죄송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그 당시 그 신하들이 네. 올린 그 공신 책봉에는요. 원균은 2등 공신이었어요. 아, 진짜? 네, 원래는 2등 공신이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선조께서 또 네. 밀지까지 내려가시면서 원균을 1등 공신으로 체크하라 이렇게 또 하세요. 선조가 그 전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굉장히 그 평가가 박했습니다. 선무공신은 18명인데 네. 네. 호성공신은 86명. 어머나. 거의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은 네. 그런데 유일하게 원균에 대해서는 선조가 끝까지 두둔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웅에 대해서는 일의 성패로 평가할 수 없다. 원균은 공이 이순신과 동급이고 지혜가 있고 아주 용감한 장수다. 만약에 2등으로 남는다면은 지하에서 억울해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선조가 지시를 해서 2등에서 1등으로 올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전투하면 안 된다라고 본인도 판단했던 칠전량 전투에 원균 장군이 나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선조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명으로 억울하게 정말 좀 너무나 많은 병사들과 함께 죽은 거에 대한 약간의 선조의 미안함이 좀 여기 개입해서 혹시 원균을 2등 공신으로 해줘도 되는데 쟤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사후에 그냥 공이라도 좀 더 인정해줘야지 하고 1등 공신 준 거 아닐까요? 그냥? 그것까지는 이해해 주더라도 그러면 네. 이순신 장군은 특급 공신으로 해줘. 이순신 장군을 네. 1등 네. 공신으로 하고 원균도 같이 1등으로 하니까 이거는 뭐야 이순신 장군 깎아내리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생각을 선조가 이렇게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이순신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우수한 그 지휘관이니까 누가 해도 높은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균을 1등 공신으로 하는 것은 선조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조가 볼 때는 원균은 위험한 걸 알면서도 자기의 말을 들은 그러니까 평범한 신하가 충성을 했을 때 그런데 선조가 만일에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 자기 말을 듣고 가서 죽은 사람을 끝내 배신했다는 또 이런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조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계에서 이제 보는 정설은 네. 이제 그 전쟁 극복의 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를 놓고 이제 선조의 시각하고 광해군의 시각이 다르고 전체 이제 시각이 다른데 이제 선조의 시각은 이제 명무를 끌어들여서 임진왜란을 극복했다. 네. 그러니까 조선 수군은 조선 장수들은 곤양곤양하다. 다 그렇게 똑같다. 그러니까 이순신이나 원균이나 참. 같다. 네. 수군에서 네. 공을 세웠기 때문에 1등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물타기, 희석,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죠.